있습니다. 이제 몇 곡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저랑 함께 잘 즐기다가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한번 다음 곡 바로 넘어가 볼게요. 저는 오늘 여기가 실내라고 해가지고 되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여기 문이 자꾸 열리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문이 열릴 때마다 뭔가 추운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굉장히 집중도 잘 해주시고 박수도 잘 쳐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찍어주고 계세요. 멋있어요. 더 찍어주세요. 네, 찍어서 마음껏 인터넷에 제 이름 앞에 김나린이라고 적혀있거든요. 네, 제 이름 꼭 해시태그랑 이제 태그 걸어가지고 이 세상에 널리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겠죠? 아닌가요? 아니 죄송합니다. 빨리 튜닝하고 다음 곡 연주할게요. 다음 곡은 앵거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은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곡인데 여러분들 2022년에 많이 힘드셨나요? 정말 힘들었나요? 다들 행복하셨나요?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네.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을 텐데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은 가져가시고 안 좋은 일들은 지금 제가 이 기타로 한번 여러분들의 분노를 터뜨려 드리겠습니다. 네, 스트레스 해소를 한번 해드릴 텐데 다음 곡 앵거 연주 튜닝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한 손으로 연주를 하거나 굉장히 화려한 주법을 구사해서 연주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다음 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잘 들어주세요.
감독이었습니다.